캔디 크러쉬 소다 453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걸 구경하시다가 구석에 얼음 근처에 매칭이 있는 것들을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그쪽에 있는 얼음을 부셔서 잼을 퍼뜨려 줘야 되는 그런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잼을 빠르게 부셔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좋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에 있는 미러볼을 터트려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터트리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노려라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운이 좋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구석 쪽에 있는 잼들은 어차피 구석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석에서 밖으로 꺼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구석에서 꺼내서 어렵사리 꺼냈다 할지라도 그거를 다시 전체를 채우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최대한 중앙 쪽에 있는 별사탕을 부셔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별사탕을 빼게 되면은 구석 쪽에 있는 부분은 공략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면 구석 쪽에 이미 잼이 가득 차여져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중앙에 있는 미러볼을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로줄무늬나 줄무늬, 아니면 물고기 확률을 노려서 중앙 쪽으로 가도록 해서 중앙에는 별사탕을 부셔주기만 한다면 이번 스테이지를 공략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튼 수고하셨습니다.